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여기 저 제 처갓집이 있죠. 경기도 화성 쪽인데요. 여기 조금 그 맛있는 홍어집이 있다라는 제가 정보를 좀 들어가지고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네. 자, 남도 연기는 국내산 코스 6만원짜리 2인 해가지고 12만원에서 먹어볼 거고요. 막걸리도 하나 맛을 볼 겁니다. 여기 또 막걸리 5,000원. 완전 그 남도 음식인데, 이거 병어조림, 덕자조림. 아, 조개 매운탕도 있고. 오, 메뉴가 꽤 되네요. 자, 이거 홍어의 효능. 이제 홍어도 이제 지금 먹을 좀 쿨타임이 좀 찬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맛있게 먹는 모습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대마 할머니 막걸리. 영광. 예. 영광 막걸리인데요. 아, 기가 막히겠네. 자, 그리고, 야, 오늘 때마침 애가 맛있는 게 생애가 또 들어가지고. 아, 코. 그리고 무침. 예. 이거 이제 홍어 저기 부속. 그러니까 이제 저 날개 이런 부위는 아니고 이거 생식기랑 이쪽 그 꼬리 쪽 있는 살이랑 이것저것. 아, 갓김치 아주 그냥 아름답다. 모양도 아름답다 아주. 아, 지금 빛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자. 오, 맛있다. 오, 되게 익숙한 맛인데? 너무 놀랐어. 오. 아, 그럼 한 번 더 여쭤봐야겠다, 더 좀. 오. 막걸리 그 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먼저 가장 네,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 편하신 요거는 무침. 야, 무침. 야, 무침 딱 먹어보니까 음식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실 줄 아는 분이시네요, 사장님. 진짜.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음식을 오래 하신 사장님이실 거고. 근데 이 무침 같은 경우는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한 느낌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안 들어가요. 근데 미나리 시원함이랑 해가지고 적당한 그 달달한 맛,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는 이 칼칼함. 무침에 들어가 있는 홍어 자체는 엄청난 강숙이나 이런 건 아니라서 요거, 아, 진짜 저는 요거 혹시나 초보자분들 요거로 도전하는 거 진짜 엄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무침의 진짜 표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봐봐. 그리고 냄새 같은 거 만지면 안 해요. 오히려 이게 더 삭힌 거지. 이거는 하나도 안 삭힌 거지. 아, 어, 막걸리도 좀 청량하고 좋네요. 미나리 하나 먹어봐요. 그 미나리. 그거는 부추 같은데? 미나리 이거. 미나리 부추. 부추? 맛있다, 형님. 맛있어. 맛있어. 이게 너무 매우면은 이게 홍어 맛을 이게 좀 묻거든. 맛있다.
아, 우리 각 씨가 저 홍어 맛을 알면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할 맛인데. 와. 아, 그리고 얘. 좀 더. 사랑해. 아, 이거 생해. 오, 소화합니다, 진짜. 양아치예요. 아. 어디 건 여쭤봐야 되는지. 응, 이거 좀 더 하고. 코. 와,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맛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그 껌처럼 씹으면서 단물 빠는 것처럼 계속 씹게 됩니다. 구석. 아, 사장님, 소금만 좀 주실 수 있나요? 소금 하나요. 무게다가 넣어가지고. 아. 샘플 같지도 않은 사람. 예. 아가미. 예. 이건 꼬리살. 네. 고기나 많이 드세요, 형님. 나. 아, 이게 좀 색깔 영롱하네요. 그래서 또 왔는데 또 촬영하다 보니까 또 어디 고향, 사장님도 고향 분이시네요. 아. 아. 삼아. 아우, 이거 뭔지. 자, 이제 상암이 나왔습니다. 아우. 야, 때깔 좀 보이시나요? 오, 야. 이쁘게 좀 해야 되는데. 야, 저 묵은지 보면 여러분들, 요게 삼암 묵은지는 막 그렇게 너무 진하지 않고 요 정도. 예. 너무 양념이 진하면 홍어 맛을 조금 줄일 수 있어가지고, 예. 요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합니다. 아우. 사과. 숙성은 약숙성이에요. 약숙성. 차진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멜트로 나온 이 부속은 딱 삭힌 풍미가 딱 좀 나고, 요거는 삭힌 풍미는 좀 덜 나지만 굉장히 차진 식감이 있어요. 아우. 여기 사장님 또 굉장히 또 여기 저 자부심이 많으세요.
우리 와이프 앞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사와.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아, 시원한 맛. 확실히 그 삼합 여기 묵은지는 시원한 맛이 많은 김치. 아. 맛있어? 홍어는 그냥 저는 이제 뭐 삼합 같은 종류도 좀 굉장히 좀 강숙성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 숙성 강도는 살짝 조금 제 개인 기호에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차진 식감도 좋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어는. 아. 홍어 업무는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아, 말씀드린 순간 찜이 났습니다. 아, 아, 이거 찜. 아, 이 찜은 뼈, 이 뼈. 이 연골 뼈를 먹어야 돼. 찜 어마어마하네. 와, 한 입 가득 넣었더니 와, 싸갑다 이 밥. 와. 어우. 와. 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 이게 근데 삼합으로 삼합이 은은한 숙성도에서 이렇게 딱 고소한 돼지고기랑 시원한 김치랑 딱 먹고 나서 그 다음 온 찜은 레벨이 어나더 레벨이에요.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 찜은 진정한 그 홍어 고수분들. 그리고 제가 한 입 가득 먹어서 좀 입이 속이 좀 아픈데
조금씩 조금씩. 이거 또 호는 찜은 뼈랑 같이 해가지고 또 드시는 게 맛이 좋아요. 각시 지금 냄새만으로 기침하고 있는. 아우. 와. 중간인 것처럼 출근하시라고. 와. 지금 거의 역대급인데? 야, 처음 봐. 어. 야, 진짜 지금 여기 역대급입니다. 아우. 아, 거의 역대급이야. 엄청 세다. 지금 찜을 먹고 나서 요 살을 먹었더니 이게 살이 저 입이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 찜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와. 먹으면 끝날 것 같다. 네. 홍어조개. 사장님, 잘 하시는 거야. 나 방금 뜨거워서 입을 벌리고 있어서 망정이지? 야, 사장님, 동태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주시는데, 홍어조개, 홍어전. 야. 자, 그리고 애탕. 아유. 어우, 오늘 혀가 아프다. 오, 혀가 아파요, 저를. 어우, 시원 칼칼 매콤해갖고 되게 맛있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사장님이 요거는 서비스로 이 토아 비빔밥을 주셨는데, 토아가 뭐냐면 저희 고향 영암 이쪽에 가지고 새우, 되게 작은 새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젖으로 담거든요. 그거 진짜 이 밥에 비벼 먹거나 아니면 그냥 밥에 그냥 반찬을 올려 먹거나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여기서 또 이 처갓집 동네에서 우리 고향의 맛을 또 보호하네 또. 자, 이게 새우라고 해가지고 큰 어떤 새우가 아니라 네, 조그매요, 되게. 오. 와. 생각이 차이 보여요. 여기는 다 젊은 것 같아요. 나이
국물 살짝만 먹어볼래? 근데 조금 너무 매울 수도 있어요. 맛있다. 이거 탕은 또 먹을만해요? 좀 맑은 추억.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우리 사부인도 우리 사부인도 홍어에 점점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탕이 지금 살짝 맛을 보기 시작, 살짝 발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아. 냄새가 되게 맛있게 나. 맛있어? 좀 이게 시원해. 그러니까 이게 탕을 끓이면 된장국도 유니크한 맛이야. 그러니까 어우 탕에 맛 들렸어요. 어우 탕 진짜 맛있다. 아이고. 아. 지금 땀 나는 거 보이려나 모르겠네. 와우. 조금만. 나. 탕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오, 남은 거 다 먹고 싶네. 배가 부르다 이제. 와. 아, 여러분들 진짜 간만에 또 홍어 맛있게 한번 잘 즐겨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이 집은 홍린이부터, 예. 홍기꾼 레벨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홍린이 시작 단계 분들은 이제 사막, 이런 걸 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고, 홍어 좀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 찜. 찜, 그리고 여기 전,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애탕 같은 경우는 홍어를 전혀 이제 입에 못 대는 우리 또 와이프도 맛있다고 잘 먹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면서. 목포나 나주까지 가가지고 홍어를 좀 접하기 힘드신 이쪽 경기도 지역 사시는 분들 진짜 제가 추천할 만한 집이라고 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자, 바이바이. 자, 남은 거는 집에 갖고 와서 먹어야지.